안녕하세요, 램포라입니다. 오늘은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활용한 캔버스 인테리어 포스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. 기존에 작업 중이던 포스터가 있어 그 위에 지니아라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활용한 해바라기 표현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준비물은 핀셋, 가위, 그리고 글루건, 프리저브드 플라워가 필요합니다. 오늘 보여드릴 표현법은 지니아 꽃의 꽃수를 손에 잡고 아래쪽을 잘라 꽃잎을 분리한 뒤 다시 꽃잎으로 해바라기를 표현해주는 방법입니다. 먼저 분리된 꽃술을 해바라기의 꽃술을 표현하기 위해 부착해 줍니다. 그리고 꽃잎을 한 장 한 장 붙이며 꽃의 입체감과 생동감을 더해 줍니다. 이때 너무 많은 글루건을 사용하면 측면에서 봤을 때 글루가 굳어지면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므로 부착면에만 글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합시다. 충분히 표현해주고 난 뒤에 꽃잎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부분에 추가로 부착해주셔도 특이하고 더 예쁘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색감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